입가에 튀어나온 이 덩어리 신부볼 덩어리 아닙니다. 낚이지 마세요.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.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싹쓰리 멤버 중에 이효리님, 린다 지님이죠. 이효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효리님의 영상을 잘 보면은 입 옆에 이런 할 때 생기는 입 옆에 덩어리가 있어요. 이걸 얘기해보려고 해요. 이효리님은 핑클 시절에도 정점을 찍은 어떤 연예인이었지만은 핑클 이후의 어떤 활동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. 유기견 보살핌, 연애와 결혼관, 채식주의, 대주살이, 노화에 대한 본인의 태도 등등 해서요. 자, 어떤 분들은 이런 활동 중에서 본인의 그런 어떤 가치관과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와 본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단순한 인기 연예인의 정말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셀럽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10년, 20년 후에 이효리님이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. 좋아요, 구독. 자, 돌아와서 이효리님의 입 옆에 생기는 이 덩어리에 대해서라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거든요. 이 덩어리는 입 옆에 근육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할 때 생기는 이 근육 덩어리. 전에 제가 예시를 올려드린 사진을 보면은 입 옆에 근육 덩어리랑 그 옆에 이제 볼살이랑은 구별이 확실히 돼 있어서 뭐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입 옆에 이 모디울러스라는 근육 덩어리랑 옆에 있는 살이랑 구별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. 이효리님도 마찬가지로 구별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. 근데 이 한 덩어리를 합쳐서 그냥 신부볼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. 실은 친척 동생이 자기는 입 옆에 여기 있는 이 신부볼 지방이 너무 싫다, 뭔가 리프팅을 해서 여기 있는 살을 여기다가 올려 붙이고 싶다,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고 계시고, 또 이제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자기는 이 신부볼 이 얘기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요즘은 시술 전에 의사 상담을 안 하는 병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여기에 뭔가 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잘 없고, 일단 하세요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뭐 그냥 티켓팅부터 먼저 하고 시술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. 그래서 이게 뭔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건지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사실은 벌써 제 친척 동생도 벌써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왔더라고요. 자, 일단 이 근육 말고 이 뒷덩어리에 대해서는 윤곽주사도 해볼 수 있고 슈링크도 해볼 수 있고 실리프팅도 해볼 수 있고 각종 리프팅 장비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, 요 앞에 있는 이 덩어리 이 린다치님, 이효리님의 이 덩어리, 직접 보기 싫은 이 덩어리는 아직은 엄청난 특효는 없어요.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저 이거 덩어리 하고 싶은데요? 해결하고 싶은데요? 하면은 그럼요 손님, 이렇게 와서 막 빨리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거죠. 병원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전에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면 여기 있는 근육이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근육을 많이 쓰면 알통이 커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렇게 치아를 확 벌리고 웃는 거 있잖아요. 하하하하하 히히히히히. 이럴 때는 여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입을 다물고 약간 그 있잖아요, 그 우아하면서도 제가 잘 생각하는 거는 남의 얘기, 싫은 얘기 들을 때 그냥 써먹기 좋은 표정이라고나 할까요? 그래, 너 그렇게 얘기를 해. 난 네 얘기를 잘 듣고 있거든. 약간 현타가 오네요.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에는 근육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마리오네트 라인도 진해지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죠. 이게 진해지면 이 덩어리는 더 잘 보이거든요. 물론 나이가 들면은 입 근처에 피부가 약간 흐물흐물하면서 우리가 이제 짓는 그 근육의 표정이 잘 보여요. 하면은 근육 모양대로 이렇게 막 잘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. 그래서 입 근처에 흐물흐물한 피부가 되어버렸다면 이제 리쥬란 주사, 물광 주사 등의 동안 시술, 피부를 점점 어려지게 다시 만드는 그런 주사들을 통해서 이제 피부를 좀 짱짱하게 해주면 뭐랄까 할 때도 이제 근육의 모양이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요 근육 앞에 이 선, 마리오네트 라인의 선은 못하게 해도 힘이 꽉 들어가지 않도록 입꼬리 보톡스를 맞고요. 조금 진하게 보인다라면 마리오네트 라인의 필러를 약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근육 앞덩어리의 마리오네트 라인이 진해지게 되면은 이 덩어리가 잘 보이게 되니까 이 선이 진해진다면 예방은 보톡스로 해서 할 때 너무 심하게 콱 찌그러지지 않게 하고요. 예방은 주로 필러 먼저 하고 실리프팅이나 기타 등등 실을 이제 가로로 넣어주는 것들,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. 자세한 것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자, 다른 연예인들 사진을 봤는데요. 자, 수지님도 할 때 여기 근육이 보이고요. 자, 제니님은 하는 표정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이 표정을 하나도 안 하진 않아요. 누구나 다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인데 이제 자주 하거나 또는 나이가 먹어서 피부가 약간 힘이 없거나 하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거죠. 자, 언제나 제일 좋은 거는 시술을 안 하고 예쁘면 정말 제일 좋은 거예요.
자 이제 음을 안 해봅시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자 오늘의 요약 두둥탁. 입가에 튀어나온 이 덩어리 신부불 덩어리 아닙니다. 병원에서 신부불 덩어리 막 유고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도 이렇게 낚이지 마세요. 자 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하고 웃는 그런 분들은 그런 습관을 조금 줄여주세요. 차라리 하하하 하고 웃어주세요. 김치 하고 웃어주시고요. 근데 남의 얘기 들을 때 항상 김치 이런 표정으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좀 다이내믹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. 진지하게 들었다가도 그래 하하하하하 웃다가 아 그게 정말이야 이렇게 좀 다이내믹하게 반응을 해주면 오히려 모노토너스하게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상대에서 호감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.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자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점이 있으면 아름닥터 인스타그램에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세요. 자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. 안녕 다음에 또 봐요.